수초장 하이플렉스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카운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작합니다. 하이플렉스 입학식으로 아마 세계 최초로 저희가 메타버스 유니버시티의 세계관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는 그거에서 좀 진화된 세계관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희 총학생이 있다는 1월 16일을 첫 출근으로 어제 밤 12시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입학식도 4년 만에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뭐 굉장히 떨리죠. TV를 틀었더니 랩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제스처하고 어제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대학 메타버시티 출입증 그거를 제가 알려줍니다. 그게 압권입니다.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건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긴장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려서 못 잤어요. 다 같이 놀고 놀아면서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학 선서랑 이제 교과제 창을 하러 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큰 무대와 총장님의 랩이 진짜 엄청나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같이 합을 맞춰서 동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옷은 메타버스의 약간 연구소 느낌. 이렇게 해서 빨간색 신발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머리부터 입술까지 스칼라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오류가 생긴 거죠. 이제 그거를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이플렉스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다양한 도전과 실패를 즐기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3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치 희박할 바로 되게 생각보다 반응도 잘해주시고 재밌게 했습니다. 연기에 대해 진짜 진심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입학허가 할게. 너는 이제 순천향의 패밀리 멘터와 리얼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메타버시티 출입증. 내가 감독을 오바되니까 무대에서 약간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까지 갈지 밑바닥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번 살아보니 너지 뭐 저 아직도 약간 꿈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비대면이었는데 거의 대학생활 좀 잘하고 싶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중에 1학년 입학하는 거 아니죠? 근데 대학원 목표로 하고 온 거여가지고 신입생 화이팅! 너무 신나고 좋아요. 친구들이랑 공부 끝나고 같이 야식 먹는 거. 야식 오케이. 이렇게 친구 사귀고 하는 게 제일 기대되는 거. 너를 위해 순천향 세상을 비추는